10월 마지막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안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심했습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에도 약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밤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의 동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